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담했던 사람들은 다 하늘의 별이 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핵을 이고 지고 상당 기간 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이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상당수가 핵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속였던 거죠. 누구나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실전에 배치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대통령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는지 아니면은 생각은 그렇게 했는지 본인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대통령들이 국민을 속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도 있지만 뭐 심한 경우는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대통령뿐만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부비핵화 노무현 문재인은 국민을 속였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철저하게 속였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뭐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 휴전 상태를 종전시키고 종전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이런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주한 외국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그렇게 할 요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로비 자금을 퍼부었는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에 바로 이틀 전인가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개최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로비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니까 살 만큼 살고 다 뭐 저 나라 사람이 됐지만 국민들은 뭐 지금 이제 예? 핵개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김순덕 대기자가 동아일보에 노무현과 문재인은 국민을 속였다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노무현과 문재인만 속였습니까? 김대중 씨도 속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저 나라 사람이 됐는데. 이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록으로. 2016년 1월 9일자 여러분들 TV조선에서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후손들은 핵하에서 이런 살아가야 되는데. 핵을 볼모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한미군 철수를 강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죠.
고인이 생전에 대통령으로서 김정일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회담에 배석했던 사람들은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완전히 까발겠습니까? 예. 이게 보면은 예. 뭐 이 여러분들 김순덕 대기자가 대통령이라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작당해가지고 나라를 뭐죠?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되면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은 이게 옛날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감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던 국정원장이 그걸 그냥 다 까발겼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NLL 포기만 말한 게 아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NLL은 바꿔야 됩니다. 이게 팔아먹은 거 똑같지 않습니까? 마침내 국정원장이 불타는 애국심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확 까고 말았다. 노무현이 김정일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3년, 30년 후가 아닌 당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10년 후인 지금 신문지면으로 다시 보니 섬뜩하다. 노무현은 NLL 포기만 말한 게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선도 할 수 있고 거짓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김순덕 씨가 좌파니 우파니 이런 문제를 떠나가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글을 쓴 거죠. 모두가 국민을 다 속인 거죠. 아주 야무지게 속인 겁니다. 그 여러분 2018년 3월 8일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게 3월 16일 이런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지방 권력만 장악하게 되면은 다 좌파 정부가 영구 집권할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북미 정상회담을 기획을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이틀 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성사시켰고 그때 여러분들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해가지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렇게 광고를 때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었으면 그냥 종전하고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이 철수가 돼야 되는 거죠.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그냥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국민들은 많이 넘어갔고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갔겠죠. 뭐. 언제까지 미국에게 이렇게 의존해가 살아야 됩니까? 참내 여러분 김순덕 대기자가 정신체리가 보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소리라는 것을 북핵 문의하니 나도 알겠다 이야기죠. 북한이 이런 핵 개발해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건지는 대통령보다 뭡니까? 평범한 시민들이 다 안 거 아닙니까? 무슨 여러분들 북한의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뭘 책임지는 겁니까? 보통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라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다. 나는 합니다. 왜?
인간이란 자체가 본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주 들지만 이탈리아의 여러분들 그 도시들을 가보면은 옛날에 성곽도시지 않습니까? 성을 가지고 외침을 방해하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더라도 내부의 반역자들이 대부분 문을 열어주거나 성내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줘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그 성곽도시가 함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본래 그렇게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라 해서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권력을 연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권력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뭐 훨씬 더 심한 이게 김순덕 대기자가 이야기하는 이게 대통령들이 국민을 속였다는 거가 이게 끝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누구든지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야기죠. 오늘 칼럼을 보고 한 분이 노무현 문재인 씨뿐만이 김대중 씨도 국민을 속였습니다. 김대중 씨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자신이 책임진다고까지 했습니다. 뭘 책임지긴 칩니다. 죽었는데. 다 그냥 죽고 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자리 떠나고 나면은. 1322명이 찬성하고 여러분 34명이 반대한 겁니다.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권력자들도 다 그냥 현직 물러나면 책임을 질 일도 없고 더더욱 죽고 나면은 책임질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고 특히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예, 싹수가 없어요. 싹수가. 싹이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거죠. 예, 그 고생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싹수가 안 보여요. 싹수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